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울산과 NC가 올 시즌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상대전 3승 2패로 혹세를 보였던 두 테브스의 서진에 정수빈과 허경민. 허경민이 드디어 19일 만에 선발 출장 경기. 라모스, 양의지, 양석환이 중심이고요. 선발로 7경기 나와서 2승 1패 3.69. 팀 승패는 6승 1패로 좋았네요. 박민우와 최정호 선수가 테이블스에 터진이고요. 중심에 박건우, 데이비슨, 손아섭, 하이파순의 서우철, 김성우 11경기에 나왔고요. 그중에 7경기 퀄리스타트, 퀄리스타트 플러스도 무려 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하트 선수가 2패가 시즌 2패 중에 그 2패가 모두 기아전에서 2패를 당했어요. 예. 1번 타자 송수민과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스윙. 계속해서 빠른 볼. 투 스트라이크. 카일 하트는 빠른 볼이 구종이 좀 여러 가지인데 커터도 던지고 투심도 던져요. 포심, 슬라이더, 투심, 체인저, 커터 다양한 구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자체는 약간 스위퍼 계열이거든요. 예. 스위퍼 형식으로 상당히 낙차가 좀 있어요. 지금 정중이죠. 바깥쪽 변화구의 헛선질. 1번 타자 정수빈을 삼진 처리하고 시작하는 카일 하트입니다. 자, 지금 느린 그림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흘러나가는 각도가 자타자가 컨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좋네요. 보통 자투수의 슬라이드 형식의 형태가 아니라 스위퍼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멀어지고 있습니다. 3번 바깥쪽. 이번도 바깥쪽 볼 판정. 투심과 그리고 바깥쪽 투심을 많이 구사하는 유형의 투수인데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떴고요. 중견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는군요. 볼넷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4번 타자 양의지를 뜬 볼로 처리하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잘 맞췄는데요. 자, 중견수 물러나면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했어요.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루 갈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 볼을 3루 발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쉬운 수비가 만들어지는 NC 다이노스. 양석한 3루 주자가 그림이 느리기 때문에 앞에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스윙 삼진. 151km의 빠른 볼. 힘없이 물러나고 있는 강승훈. 2루수 잡았어요. 3루 잡고 커놓고 박민우 선수가 실점을 막아냅니다. 멋진 호수비. 멈춰 깊숙하게 삼진. 빠른 볼. 강한 타구 1-2간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포볼에서 강한 타구를 때려서 출루하는 정수빈.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원아웃의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 오호 허경민. 투심을 던졌는데 몸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3루수. 자, 2루 가고 다시 1루로 갑니다. 명살탑. 더블 플레이로 다시 한번 하트가 위기 탈출.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더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 우측 갑니다. 우측에 깨끗한 안타. 투바운드로 펜스를 때려서 2루까지 편안하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1번 타자 박민우. 역시 박민우 선수가 두 번 당하지는 않네요. 높게 떴습니다. 트와익수. 트와익수가 처리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았던 최준호 선수가 위기 탈출. 실점을 막아냅니다. 변하고 제구력도 좋아졌고요. 예. 오호 몸쪽. 김주원 선수 맞았나요? 네, 예. 맞았네요. 자, 인사를 합니다. 저거는 빠른 볼이었고요. 뛰었습니다. 자, 뛰입니다. 자, 볼은 2루 팁. 2루에서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오호. 세이프 판정을 받는군요. 요즘 안 되잖아요. 피드 판독 때문에. 예,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스윙. 하지만 도루 성공 이후에 박민우 선수는 삼진을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위기 탈출하는 최준호 선발 투수.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삼선발이었죠. 심인혁 선수도 지금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뒤로 빠졌고요. 라모스가 공격적으로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중견수가 몸을 달려봤습니다만 약간 먹힌 타구. 좌측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할 필요는 없겠죠. 1루는 비어있고요. 결국에는 변화구 참아내면서 양석환 올라이십니다. 강성호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살아나야 팀이 좀 더 6월달에 편해질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갑니다. 초구 피안타율이 가장 높아요. 3할 4푼 4할이 이구째는 파울입니다. 개막전 경기에서는 카이라한테 2득점을 만들었었던 두산인데 스윙 삼진. 오늘 여섯 번째 탈삼진을 기록하는 카이라. 자, 이제 두산 베어스의 마운드는 바뀌었습니다. 최준호 선발 투수에서 불펜이 이제 투입됩니다. 최지강 선수입니다. 31경기 나왔고 28과 3분의 1 이닝 동안 2승 10홀드 2.22의 평균 자책점. 출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타자고 상위 타순 2번 타자입니다. 등시켜 봤어요. 골라냈습니다. 과연 영행진이 깨질까요? 뛰었습니다. 스윙 그리고 2루 볼 휘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브로킹도 했습니다만 보이였어요. 지금은 빠른 볼이 매력적인 투수 김태견이 올라왔습니다. 25경기 나왔고요. 26과 3분의 1이닝 동안 2승 4홀드 1세이브 3.08의 평균 자책. 바뀐 투수의 어떻게 보면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이 못 보일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벤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힘과 힘의 대결. 한복판인데 149km 헛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4번 타자 데이비슨. 역시 빠른 볼 헛스윙. 배시 뒤져요. 맞아요. 지금은 공이 지나가고 나서 데이비슨 선수가 헛스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볼 밑으로 지금 배트가 돌아가요. 4호 스윙 삼진. 상대팀의 4번 타자 데이비슨 힘 있는 타자를 빠른 볼로 제압합니다. 우와. 야, 정말 저도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어린 선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단한 김태균 선수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무사 1, 2루에서 외국인 선수가 송구해서 전혀 끄리낌 없이 포심으로 정면성 손아섭 선수잖아요. 네. 지금도 김태균 선수가 볼이 지나고 나서 헛스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는데 맞춰봤습니다만 뻗지를 못합니다. 트와익스가 내려와서 잡아냈습니다. 김태균의 빠른 볼. 에이스가 이렇게 호투를 펼칠 때 뭔가 보이기를 바랄 텐데 맞춰봤어요. 하지만 외야 쪽 뻗지는 못합니다. 중전수에게 잡히고 갑니다. 정수빈이 잡아내면서 3아웃. 김태균이 위기 속에서 올라와서 빠른 볼 가지고 위기 탈출. 세 개의 아웃 카트를 잡아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타가 가능하겠는데요. 2루까지 갑니다. 볼은 2루 투입 2루. 2루에 들어갑니다. 이호찬. 카이라타에게 9개이브를 던지게 하고 결국에는 안타 치고 나가는 이호찬. 그것도 2루타. 자 슬라이더가. 3루가 돼 3루. 자 3루. 3루. 볼로 쳤어. 자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자 볼을 홈에. 홈에 들어왔습니다. 이호찬이 발로써 드디어 한 점을 만듭니다. 두산 베어스가 7회에 1대0 앞서갑니다. 자 이거는 이호찬 선수의 지침입니다. 굉장히 좋은 스타터였고요. 김용준 선수 송구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빠졌는데 서철 선수가 조금 태그 플레이를 빨리 하다 보니 3볼 1 스트라이크. 높아요.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결국에는 또 볼넷이에요. 빠른 볼 제구 안되면서 두 타자 연속 볼넷. 이병헌 좌와 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팀의 네 번째 투수고요. 31경기 나와서 30과 3분의 1이닝 동안 5승 3홀드 2.67의 평균 자책이다. 그 박시혁 선수가 들어갔죠. 압박을 합니다. 3루 쪽. 자 3루 잡았고 어디로? 1루 선택했어요. 버그작전 성공.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외야수가 지금 앞에 있거든요. 더 가도 되겠어요. 그럼요. 스윙 3진. 페타 권희동 풀카운트. 6구 바깥쪽. 바깥쪽의 볼입니다. 141km의 빠른 볼 빠졌다는 판정. 이렇게 되면 1루가 채워지면서 마루. 김강률 선수였습니다. 16경기 나왔고 15이닝 동안 2홀드 1.20의 평균 자책. 김강률
원앤원 떴어요. 뻗지를 못합니다. 내듯하고 유격수 1루수 겹쳤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왔습니다. 3아웃. 결국에는 김강률 선택은 성공이 됐고요. 아쉽게도 NC 다이노스는 만루의 기회 맞죠. 부산 내고 맙니다. 변호구 들어왔어요. 거부 스탠딩 삼진. 타자한테 어떤 혼란을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김강률에게 무척 강한 타자 손아섭. 손아섭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야, 오늘 경기전까지 김강률에게 6할 오픈이었는데 자. 네. 포볼 투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만 유격수 잡았다. 놓쳤어요. 늦게 스타트 한번 서두받고 1루 1루에서는 아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우찬이 일단 기가 막힌 타임을 해서 막아놓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을 놓친 상태에서 3루 빠져 갑니다. 좋아치기 안타. 김성우 선수가 안타를 뽑아내면서 주자는 두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2경이 나와서 21과 3분의 이닝 동안 9세이브를 따내고 있고요. 1.66의 평균 자책으로 마무리를 꿰차면서 5월달에 힘을 받았었던 스윙 삼진! 빠른 볼로 결국에는 동거리가 위기 탈출! 올라와서 첫 타자 박세혁을 삼진 처리면서 마운드에서 뚜벅뚜벅 내려오고 있습니다. 6월 2일에 등록이 된 팀의 마무리 이용찬이 마운드에 섭니다. 26경기 나왔고 27이닝 동안 2승 4패 1홀드 10세이브를 올렸고요. 2.67의 평균 자책. 이루주자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용찬 선수가 이우찬을 내보냅니다. 한 경기 한 개 이상 골을 내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럼요. 자, 뛰시다. 자, 뛰입니다. 자, 볼은 2루 팁! 2루! 2루에서! 2루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통증이 온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아하, 발에 걸렸네요. 네, 맞아요. 지금 왼발에 예. 지금 아웃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발에 걸리면서 그런 패스도 마찬가지죠. 충돌 방지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충돌 방지 공간을 비워주는 건데요. 예. 지금 2루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판정에 대한 항의로 이승엽 감독은 퇴장 조치를 당했고요. 많이 시체가 됐어요. 항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가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조수행 선수가 3경기 만에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이승엽 감독이 전준호의 소울련의 습관을 하나 딱 지적하더라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2루. 2루에 벌써 들어갔어요. 올 시즌 29번째 도루 성공 조수행. 볼로 쳤어요. 3루 갑니다. 3루. 자, 3루 성공. 3루. 3루에. 3루에서 세이브. 틈을 놓치지 않는 조수행. 빠른 볼 벗어납니다. 1루가 채워지는군요. 투스트라이크에서 2루 땅볼. 2루수 잡았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챙기고 있는 이용찬. 아쉽게도 투상 비어스 빠른 주자가 나갔습니다만 득점 올리는 데는 실패. 오호 제구간데요. 빠른 볼 한 점의 승부인데 마무리 홍건희 선수가 대타 김희집에게 볼넷. 이 구체는 어떨까요? 번트 됐어요. 1루 쪽입니다. 일단 2루를 보내놨습니다. 권희동이 과연 깨트려 줄 수 있을까요? 권희동이 대타로 나와서 볼넷을 숨겨진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타석 초를 때립니다. 좌측에 따지 나타납니다. 펄스 잡았고 3루에서 멈추삽니다. 권희동의 안타.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1루로 바뀝니다. 홍건희 선수까지 멀티 이닝을 던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상대가 박건우입니다. 3번 타자 박건우와 마무리 홍건희의 대결. 초구 승부 쇼 때렸어요. 한번판 빠져나갑니다. 드디어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NC 다이노스가 3루자를 불러드립니다. 1대1 동점. 이제는 경기는 NC 다이노스 쪽으로 흐릅니다. 자, 역시 팀이 어려울 때 베테랑
박건우 선수가 중견수 앞에 좋은 안타. 마지막 1루 주자 고린동 선수를 잡기 위한 수비고요. 자, 볼 빠졌어요. 볼 빠졌어요. 주자는 한우식질로 이렇게 되면 인사이저는 3루 아이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투단 베어스. 고의사구가 나왔고요. 고의사구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예. 갑니다. 스윙 3점. 한석현 선수 주자 말루시 11타수 5안타로 무척 강했습니다. 엄청 강한 선수죠. 예. 투볼 스트라이크. 자, 내야 땅볼 느릿하고 김재호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쉽지 않은 타구를 베테랑 김재호가 처리하면서 오늘 경기 결과는 연장으로 갑니다. 유진욱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20경기 나와서 16과 3분의 1 이닝 동안 1승 5홀드 6.61의 평균 자책. 아, 상당히 잘 전달하는 선수죠. 약간 먹힌 타구 하지만 빠져나갑니다. 한복판으로 빠져나가면서 안타를 만드는 양의지. 오늘 3안타 경기 원아웃에 주자는 1루. 1루에는 대주자 양의지 대신에 김태근이 투입됐고요. 허경미 선수도 지금 3루간 빠져나갔어요. 자, 김태근은 3루까지 갑니다. 3루에 들어갔어요.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던 김태근은 3루까지.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 3루. 그리고 양석환 선수가 좌측으로 만드는 짧은 안타지만 김태근 선수가 빠른 걸음으로 3루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드리타고 3루 슬자 막아놨습니다. 어디로? 아... 터지지 못합니다. 3루제가 홈에 들어옵니다. 1대1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두산 베어스가 앞서갑니다. 2대1. 김재우 선수가 내야 땅볼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홈에 파고듭니다. 코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3루수 서우철 선수가 다이빙 캐치까지 상당히 잘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송구 동작에서 글러브에서 손으로 가져가는 동작에서 공이 잡히질 못했어. 맞아요. 예예. 예. 강한 타구 3루 잡지 못합니다. 좌측으로 빠져나갔어요. 2루자 여유있게 3루 통과했고 홈으로 달립니다. 김지호 맞아 홈으로. 자, 중계 플레이 홈으로. 홈에서 아웃입니다. 무리였죠. 오늘 등록이 된 김태현 자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의 첫 등판이고요. 지난 시즌에 16경기 나와서 빨리 대처해야 돼요. 주자는 3루까지 네. 들어갑니다. 1루 주자가 김기현 선수라서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밀었어요. 우측에 깨끗한 안타를 뽑아냅니다.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타자전은 거침없이 1루까지 들어갑니다. 저면 이제 이에 1타점 2루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1. 이 점수는 정말 안정적인 스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영하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21경기 나왔고 2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4.78의 평균 자책. 5구째 어구 스윙 삼진. 선도 타자를 잡고 시작하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승부가 들어가야 되겠죠. 폴 카운트 좀 속점 차예요. 잘하고 들어왔어요. 사실 이 9회 때 이 대타 김희집의 볼넷은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당점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3루수에 맞습니다. 낙하채트구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경기 끝. 역시 허경민 선수네요. 두산과 NC의 연장 승부 결국에는 두산 베어스가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주중 첫 경기를 잡고 시작합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준우 해설위원 캐스터 이기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